조만간 또 군대의 복무를 위해서 잠시 시름판을 떠날 상황에 처해 있는 양 선수입니다. 네. 참 공통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두 선수. 군복무도 이제 올해 마치면 해야 되는 상황이고 93년생 군감내기의 두 선수입니다. 그리고 신장도 이제 태백급의 177cm의 똑같은 신장을 갖고 있는 두 선수고요. 뭐 근력으로 봤을 때도 뭐 두 선수 정말 큰 힘을 쓸 수 있는 참 많은 점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두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양 선수가 또 이 태백급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시는 팬들을 선사해줬죠. 김성룡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힘을 이용한 들배지기, 이 야모징 씨름 기술을 보여줬고요. 네. 이 성현우 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다리 기술과 허리 기술의 혼합 기술 그리고 스피드적인 기술로 이 씨름 팬들에게 많이 선사했죠. 네. 자, 양 선수 오른 3, 4위 결정전 3판 2 선승제로 진행되겠습니다. 그래서 두 차례 장사 등급이 있었습니다. 김성룡 장사는 2010년 미소로 대회, 2017년 설날 대회, 성현우 장사는 2018년 설날 대회, 그리고 바로 2차 대회였던 민속씨름리그 안산대회에서의 장사 등급이 있었던 성현우 장사입니다. 민속씨름리그 출범하면서 또 기회가 많이 부여받고 있는데 성현우 장사가 지금 2차 대회 우승했기 때문에 4차 대회 내심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만 아쉽게 좀 3, 4위 전으로 내려왔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아쉽게도 노범수 장사와 성현우 장사의 결승전을 기대했었는데 네. 3, 4위 전에서 김성룡 장사가 붙게 됐죠. 자, 성현우 장사가 들어올렸습니다. 김성룡의 방어 자세. 밀어치기. 아하, 밀어치기인데. 이 기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어떻게 또 어떤 기술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? 아,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표현보다가도 상대의 중심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네. 자, 안다리를 걷고 왼 다리가 박혀 있다 보니까 이 박혀 있는 기둥 다리를 뒤로 넘어뜨린다는 느낌에서 지금 보면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네, 가만히 있으면 걸어서면 내가 중심에 걸려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역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네. 이 중심을 띄워서 그냥 넘어뜨리는 기술이 중심을 잘 파간 거죠.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었었는데 성현우 장사가 자기 다리를 번쩍 점프를 하면서 뛰어오르면서 이겼어요. 네,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 왼쪽도 움직임이 힘들고 오른쪽도 힘들다 보니까 한 번씩 중심을 줬을 겁니다. 네. 주고 난 다음에 아차 싶으니까 바로 위로 점프시켜서 김성룡 선수 그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. 아, 네. 아, 재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. 이 씨름을 모르고 그냥 봤을 때 이렇게 이겼네라고 하지만은 이 씨름을 자세히 보고 상황을 보면은 아, 굉장히 저기서 저런 기술을 해? 라는 네. 놀라운 면도 가끔 보입니다, 저는. 맞습니다.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박희은 감독. 자, 그리고 연수구청의 최근식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. 이 두 감독 모두가 또 이 새로운 금년도에 새로 이 팀을 부임받았는데 두 감독도 이 좋은 통솔력으로 예. 이 팀을 잘 이끌어가고 있죠. 네. 물론 이제 앞으로 남은 대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군복무를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 두 선수는 잠시 이제 모래판을 떠나 있어야 되는 두 선수입니다. 김성룡 장사와 성현우 장사. 네. 그 사이에 또 이 태백급의 많은 또 변화들과 요동치는 또 장사 타이틀 경쟁전이 좀 펼쳐지겠습니다만 준비를 또 군복무 동안에 잘 해야 되겠어요. 양선 일어서. 그렇죠. 이 태백급 씨는 우리나라 국민이나 모든 군복무가 이제 필수가 의무인데요. 네. 이 장사를 못했다가 군복무를 갔다 와서 장사를 한 케이스도 있고요. 아 예. 이 또 이 군복무를 또 하면서 이 씨름판을 떠난 선수도 있습니다. 예. 자, 배지기 들어갔던 김성룡인데 버티고 발목걸이 두 선수. 자, 이번엔 성현우가 번쩍 들어놓은 상황입니다. 자, 발목에서 야 발목 싸움에서 그리고 뒤집기 전환 뒤집기 밀어치기까지 성현우 장사가 이번 4차 대회 때 태백급에서 3위 그리고 4위에는 김성룡 장사로 결정이 됐습니다. 야, 연결 기술들이 굉장히 놀라운 게 이 네. 공격을 한번 퍼붓기 시작하면 당장 넘어질 때까지 놓치지 않습니다. 네, 네, 뒤집기 밀어치기까지 마무리하는 이 성현우 장사의 모습이죠. 자, 발목끌이 이어서 목이 빠지자마자 뒤집기 이어지면서 여기서 밀어치기까지 이 세 기술이 연결 기술로 나오면서 성인호 종사가 3위에 입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뒤집기어서 방향을 또 선회하면서 밀어치기로 끝냈던 이 성인호 장사인데 어려운 기술 또 이 태백급에서만 볼 수 있는 화려한 기술들을 또 보여줬습니다. 그렇죠. 예.